2000년 5월 과천의 한 공원에서 환경미화원이 뭘 발견해요. 아 제발 아니면. 네. 토막나서 봉지에 담겨서 벌어진 사람의 발목. 와 어떻게 발목만 발견한 겁니다. 경찰이 수색에 나섰습니다. 그래서요 성인 남성의 것으로 추정되는 왼쪽 손, 허벅지, 발, 오른쪽 발, 팔뚝 발견하고요. 또 성인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오른쪽 발, 대퇴부, 몸통 발견합니다. 처참하게 토막난 시신 총 11곳에 나누어서 버려졌습니다. 자 지문 감식을 했더니요 공원 근처에 사는 한 부부. 부부예요? 네. 실종 신고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아들이 있어요. 작은 아들이 집에 있습니다. 경찰이 부모님 시신이 발견됐다. 그런데 별로 놀라진 않습니다. 그러면서 3일 전에요 성당 간다고 나가셨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 시신이 발견됐다는데 왜 안 돼요? 경찰이 수색을 했어요. 화장실 거실에서 혈흔이 발견됩니다. 결정적으로 시신을 담았던 그 공지에서 그 작은 아들의 지문이 나왔습니다. 지난 21일 부부를 엽기적으로 살해한 뒤 쓰레기장에 버린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사람은 바로 그 부부의 둘째 아들로 밝혀졌습니다. 아들의 손으로 무참히 살해된 부부의 시신 일부는 쓰레기 봉투에 쌓인 채 인적 없는 개천변과 쓰레기장 등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23살 이모군이 부모를 살해하고 시신을 처리한 과정은 가히 엽기적이었습니다. 이 둘째 아들 명문 케이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어서 더 큰 화제와 논란이 됐죠. 이 둘째 아들 이 씨라고 하겠습니다. 두 살 위 형이 있어요. 동생이 잡혀갔으니까 형도 경찰서에 갔습니다. 근데 경찰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 한마디가 우리 사회를 굉장히 들끓게 만들었습니다. 그럴만해.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뭐 당한 게 있었나. 그러니까 학대, 나도 지금 학대 생각. 어렸을 때 전문가들이 되어 가시는구나. 아, 맞아요. 정확합니다. 진짜요? 정확합니다. 나는 동생을 이해한다. 그래, 그럴 것 같았어. 동생이. 공범 아니에요? 진짜 그렇게 공범 아니었어요. 네, 공범 아니고요. 전혀 아니고요, 그거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기에 형은 부모를 살해한 동생을 이해한다고 말했습니까? 먼저 동생 이 씨의 성장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자, 아버지는요 회사 출신의 장교였고요. 어머니는 엘리트 집안에 태어나가지고 명문대를 나왔습니다. 맞선 봐서 결혼했어요. 근데 이 엄마, 이제 아내는 그 회사 나왔고 장교니까 엄청 높이 올라가겠지 기대했습니다만 예상과 달리 일찍 공직에서 물러나면서 사이가 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남편에 대한 기대가 자연스럽게 아들들에게 갔죠. 그런데 큰아들은 첫째는 좀 반항도 하고 저항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랬더니 온순하고 당하기만 한 둘째, 작은아들에게 그게 또 다 몰린 겁니다. 유치원 다닐 때 뭐 문구점, 문방구 가면 모두 사고 싶고 보고 싶고 만지고 싶고 한데 그죠. 이때도 눈치 보느라고 못하고 네. 초등학교 때도 수없이 혼나고 두들겨 맞고 심지어 중학교 때는 나는 우리 부모에게 쓰레기 취급받았다 라는 말을 합니다. 증거도 있어요. 이 범행 두 달 전부터 일기에 내가 받은 학대 이거를 다 적기 시작합니다. 그 일기의 제목이 뭐냐? 심판. 어떡해. 이고요. 하도 많아서 학대 사실마다 번호를 매겨가지고 쭉 적었어요. 시계 보는 법 맞으면서 배웠다. 밤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 던지고 다리에 피멍 들도록 맞고 아니 자기 아들한테 너 키 작아서 사회생활 못한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저 아주 극히 일부고요. 어릴 때부터 가정폭력 당했잖아요. 그것도 부모에게 성격이 극도로 폐쇄적으로 변하고 내성적으로 변하고 그런데도 공부는 잘했어. 그래서 좋은 대학 갔는데 부모가 뭐라고 했냐. 서울대 못 간 실패한 자식. 멍청한 자식 필요 없다. 나가 죽어라. 외로워. 그리고 사건 발생 열흘 전이에요. 열흘 전. 형이 집을 얻어서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동생이 가서 집 나르는 거 도와주고 왔어요. 도와주고 왔더니 엄마가 물어봤습니다. 형이 다 잘했냐? 답을 했겠죠? 근데 엄마는 너 왜 이렇게 성의 없이 말하냐? 이러면서 또 막 화를 내요. 그랬더니 동생이 이제 발끈합니다. 생애 첫 반항을 해요. 생애 첫 반항. 왜 형한테만 관심을 가져요? 집까지 구해줬으면 됐지. 형이 집 얻었는데 그 보증금 필요하잖아요. 이거를 대출 받았는데요. 그 동생 이름으로 대출을 받아서 집으로 구해줍니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런데 도와주고 왔는데 또 이렇게 욕을 먹으니까 터져버려요. 그러면서 그동안 내가 받았던 서름, 억울함을 이제
직접 얘기해요. 생애 처음이에요. 처음. 그러면 이제 엄마가 어떻게 나왔을까? 나는 그런 적 없다. 왜 그때는 말 안 하고 갑자기 지금 말하냐? 이게 자식 도리냐? 정신병원에 하나 가라. 이렇게 몰아붙이고요. 그러고서는 아버지한테 또 혼난 거죠. 역시 마찬가지. 다 지난 거 왜 지금 얘기하냐? 이렇게도 모욕을 한 거예요. 얘는 혼자였네. 이 씨는요, 방에 틀어박힙니다. 남난처럼 얼굴도 안 봐요. 뭐 먹긴 해야 되잖아요. 엄마 아빠 잘 때 밤에 몰래 나와서 해결하고 또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엄마 아빠는 관심도 안 보이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렇게 6일째 되는 날 이 씨가 한밤중에 양주를 마셔요. 집에 있던 양주를 마시고 나옵니다. 그리고 자고 있던 어머니를 망치로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4시간을 방 앞에서 서성이다가 결국은 아버지까지 살해합니다. 자, 경찰이 왜 죽였냐? 라고 물었더니 부모님이란 생각이 안 들었고 제 인생을 해코지하고 저를 못살게 굴고 저를 그러면서요 처음 사과를 내가 요구한 그날 사과를 듣고 싶었어. 네, 미안하다 한마디만 했어도 나는 다 잊었다. 결국 1심 사형, 2심 무기징역으로 내려가고요. 대법원에서 확정돼서 지금 무기수로 복역 중입니다. 근데 당시 기준으로 보면은요, 피해자의 수 한 명 아니라 두 명이에요. 피해자의 관계? 오, 부모를 죽였어? 끔찍한 범인 수법? 죽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등등등. 사형이 아닌 게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그동안 부모로부터 이제 받은 정신적인, 육체적인 그런 학대로 인한 피해의식이 강했고 스스로의 존재가치를 상실했다. 그럼 절망감이 있었다. 이걸 고려한 건데 사실 이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우리 이웃이 몰랐다는 거, 우리 사회의 책임도 일부 있다는 메시지를 사법부가 전하고 싶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너무 마음이 좀 아프죠. 네. 형법 배울 때 꼭 등장하는 법적으로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요. 1992년입니다. 1월 17일 자정 무렵인데요. 가정집에 강도 들었다는 신고가 접수되어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방 안이 이제 막 어지럽혀 있었고요. 강도는 이미 도망갔어요. 그런데 집주인인 50대 남성 김 씨, 이부 자리에 가지런히 누워 있었고요. 발목이 묶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 흉기로 이미 여러 곳을 찔려가지고 사망한 상태였어요. 강도 살인인 거죠. 네. 근데 피해자가 더 있어요. 방 안에 함께 있던 21살 딸. 손목이 테이프로 이제 결박돼 있었고요. 또 브레이저 끈이 끊겨져 있었지만 뭐 특별한 외상은 없었습니다. 흉기가 발견됐고요. 집안 여기저기서 지문이 나왔습니다. 다 확인해봤더니 가족이 아닌 지문이 하나 나왔습니다.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네. 그리고 사건 이틀 후 경찰이 그 지문의 주인을 찾아서 잡아왔어요. 잡아와가지고 범인 잡았다! 이 사람 맞냐? 라고 했더니 이 김양이 보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왜? 그러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범인입니다. 뭐, 아, 자기가 그냥 그랬다고요? 자, 이 사건 도대체 어떤 사연이 있느냐? 김양은요, 대학 입학 전까지 학교 가는 시간만 빼고는 집에 계속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대학교 가고 기숙사에 살았는데 이때 학교에서 알게 된 남자친구가 생겼습니다. 네, 김군. 그런데 계속 만나다가도요, 주말만 되면 꼬박꼬박 본가를 가요. 그래서 이 남자친구 김군은 이게 좀 이상했습니다. 아니, 주말만 되면 왜 저렇게 항상 갈까? 왜 나를 안 만날까? 그리고 이 둘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굉장히 더 긴밀해지는 상황에서 김양이 가슴 속에 있었던 이야기를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습니다. 9살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의붓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있다. 어머. 주말마다 본가에 간 것도 의붓 아버지가 협박해서 간 거고요. 그때마다 성폭행을 당합니다. 사실 이 김양이 7살 때 엄마가 재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붓 아버지 김 씨와 함께 살게 된 건데요. 처음 2년 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9살이 되던 때 그때부터 수시로 이런 일을 당한 건데요. 처음에는 이 엄마가 모르는 상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엄마가 당연히 알게 됐죠. 그런데도 드러냈습니다. 어머!
엄마는 또 조치를 취하지 않고 왜 그 엄마는 심지어 아내 그리고 외부 딸을 한꺼번에 동시에 성폭행하는 일도 있었어요. 왜 신고 안 했을까? 아니 아저럴 땐 몰라도 뭐 중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가서 신고하면 되는 거 아닌가? 맞아요. 신고했어요. 왜 안 잡혀 들어? 경찰에 신고해서 경찰이 집으로 나왔습니다. 어릴 때거든요, 어릴 때. 경찰이 집으로 와가지고 김씨 보더니 인사를 하고 가요. 왜? 자, 의붓아버지 김씨 직업이 뭐야? 검찰 직원이었어. 아... 검사가 아닌데도 그 당시는 이제 검찰 직원만 돼도 힘이 있는 거예요. 그 위세에 눌린 거죠. 실제로 힘이 있었고 눈으로 봤으니까 경찰이 억압된 거예요. 12년 동안 능욕당하면서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자, 이 사실을 털어놓은 거죠. 그랬더니 이 김군, 과거는 과거일 뿐이니까 앞으로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자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이요 굉장히 순진했습니다. 왜요? 함께 찾아가요. 아빠를요? 우리 진심으로 사랑한다. 교제를 허락해달라. 되겠습니까? 이런 사람한테. 허락할 리가 없죠. 김씨는 의붓딸을 그냥 성적인 노리개로 삼았잖아요. 그거 이상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너네 헤어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 아니면 너 교도소에 보내버린다. 이렇게 그냥 윽박 지른 겁니다. 자, 이런 상황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김양과 김군의 상황이라면 어떻게 할 것이냐? 김양은 제가 봤을 때 그 세월 동안에 어쨌든 너무 많은 가스라이팅을 당했기 네. 때문에 뭔가 상상하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도망이라는 네. 것 자체를. 그래서 그렇죠. 오히려 더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헤어지는 걸 택하지 않았을까. 아. 그러니까 내 죄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잘못했고 막 이런 때문에야. 식으로. 때문에야. 약간 이렇게. 자, 이 둘 강도로 위장해서 죽이자. 아, 결심을 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날 됐어요. 역시 한방에 있었죠. 그 상황에도 네. 한 방에서 계속 그랬던 겁니다. 미쳤나 봐요. 그날도 진짜. 그랬던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 김양은 현관문을 열어두고 기다렸어요. 김군이 들어옵니다. 김씨가 덮고 이불을 덮고 양팔을 눌러서 꼼짝 못하게 한 다음에 우리를 놓아달라 마지막으로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하지만 김씨는 눌린 상태에서도 저항을 했습니다. 그러자 들고 있던 흉기로 살해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체 계획은 뭐냐? 강도로 위장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그렇게까지 성공하지를 못해요. 결국 김군이 잡혀왔고 김군을 만난 김양이 모든 일을 털어놓게 된 거죠. 자, 김보은, 김진관. 네, 우리 사회에 정말 어마어마한 큰 충격을 줬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아는 바로 이 사건이죠. 자, 이 두 사람 유죄일까요? 만약 유죄라면 몇 년형이 타당할까요? 어떤 이유로든 그 사람을 죽인 거는 네. 법적으로 막 아, 정당방위는 이쪽이 먼저 해야 된다고 저 알고 있거든요. 무조건. 지금 이 사건에서 정당방위 언급을 하신 거는 네. 대단한 법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 너무 잔인하고 반인륜적인 행위라서 형법 교과서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정당방위 때문에 나옵니다.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해서 무죄. 무죄? 네. 도와달라고 호소할 만큼 다 했잖아요. 부모님한테도 그렇죠. 호소하고 예. 경찰에도 신고하고 그러니까 네. 더 이상 그치. 도와줄 수 있는 곳이 없잖아요. 네. 희망이 안 보였을 것 맞습니다. 같아요. 뭔가 호소할 만큼 했잖아요. 이게 끝없이 피해를 당했고 피해자지만 어쨌든 제가 가해자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 그렇죠. 저는 그만큼 사실 법이 그만큼 저를 지켜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내가 가해자가 네. 되더라도 내가 당신을 심판하겠다라는 네. 의미가 되는 건데 법이 정신을 좀 차리고 심판을 네. 해야 내가 우리가 그게 우리를 지키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내가 가해자가 안 되려면 이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다 말씀하신 거예요. 저희가요? 네. 우리 넷이서 뭘 했다.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아니 가자. 우리도 이 사건 듣고 참 충격받고 이야기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당시에도 많은 사람이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봉은이, 진관이는 무죄입니다. 저도 저기에 서명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아, 네. 아 진짜요? 교수님. 예. 성폭력 특별법 제정. 22명의 무료 변호인단이 정당방위 무죄 주장을 했습니다.
김보은 양은 검찰 간부에게 항고할 수 없었다. 경찰을 비롯한 외부의 도움을 청했지만 도움을 못 받았다. 지속적인 성폭행, 살해 위협, 김보은 양은 그런 상황에 처했었고, 또 김진관 군은 도운 거니까 정당방위다, 무죄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요, 정당방위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럼 형을... 정당방위의 요건, 또 정당방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요건을 갖춰야 하는지, 이 사건은 왜 정당방위가 아닌지 대법원 판결문에 남겨져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고요. 자, 1심 김진관 군 징역 7년, 김보은 양 징역 5년 실형이 나옵니다. 자, 항소했어요. 김진관 군 징역 5년, 7년에서 5년이 되고요. 김보은 양 징역 5년에서 징역 3년, 내 집행유예 5년 풀려납니다. 대법원에서 그 형이 확정이 되는데, 사람을 죽였는데 집행유예로 나오다니,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이런 성학대 사건에 더 큰 관심을 갖도록 만들었습니다.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 성폭력 특별법 만들어라 지금 요구했잖아요. 아까도 실제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그리고요, 뒷얘기가 조금 남아있어요. 대법원 판결 나온 게 92년 12월입니다. 자, 그 다음에 93년에 당시 그 대통령이 김영삼 대통령인데 특별 사면을 합니다. 특별 사면이라고 하는 거는 일반 사면과 달리 특정한 사람을 찍어서 하는 거예요. 네. 김보은 양 사면 복권. 네, 사면 복권. 김진관 군 자녀 형기 절반이 이제 감형돼서요. 95년에 출소했습니다. 자, 30년이 지났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어떤가? 가정 내에서 이런 극악무도한 성폭력으로 고통받는 아이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네, 또는 가해자에 대한 수사와 처벌이 아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제대로 잘 이루어졌다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아이들이 이제 안전하게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서 제2의 김보은, 제2의 김진관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